뉴 어바니즘 보겠습니다. 요즘 이거 트렌드이고 이슈고 또 기사시험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관련된 내용 보죠. 다음 중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뉴 어바니즘의 주요한 계획 특징으로 볼수 없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뉴 어바니즘이요, 어떤 특성 갖고 있습니까? 뭐 사람 중심 도시, 공해 저감, 되게 맑고 깨끗한 동네, 그렇게 크지 않지만 사람을 위한 동네, 이런 개념들이죠. 그걸로 볼수 없는 거 뭐냐 했습니다. 그런 특징과 관계없는 거, 도시 성장의 경계, 도시 성장을 너무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처럼 이렇게 쳐서 더 이상 도시 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개념, 맞는 얘기죠. 다음에 성장률 설정제도, 너무 도시가 급격하게 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해당하고요. 개발자 비용 부담 제도, 이 제도가 있어서 개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서 너무 큰 투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개발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개발자 비용 부담 제도죠. 계획 단위 개발이네요. 아, 플랜드 유닛 디벨롭먼트라고 우리 PUD라고 부르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PUD라고 하면 또 쉽게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PUD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계획 단위 개발, 대규모 개발을 해야 되는데 난립하면 안 되니까 계획적으로 큰 규모의 개발을 만들어낼 때 PUD를 쓰는 거죠. 당연히 뉴 어바니즘하고는 완전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교외의 확산이나 도시의 교외 확산, 또 파괴적 개발 행위,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게 뉴 어바니즘이기 때문에 당연히 PUD는 그것과 거리가 상당히 멀죠. 네, 답이 이거 4번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한번 이론 해설을 해볼게요. 뉴 어바니즘이라는 게 뭐냐? 1990년대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에 의한 도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새로운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현대도시가 겪어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중심을 복원하고 확산하는 교외를 재구성하며 파괴적 개발 행위를 영속화하려는 정책과 관례를 바꾸려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속화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하겠다는 얘기죠.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게 이제 뉴어바니즘이고, 또 자동차 위주의 근대 도시 계획에 대한 반발로 사람 중심의 도시 환경을 도시 계획적 운동의 하나로서 도시 설계를 이끌고 있는 사조가 된다. 사람 중심 도시, 이것도 키워드죠. 이거 사람 중심 도시, 그 다음에 확산하는 교회 재구성, 이제 차단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파괴적인 개발 행위 영속화를 막는 거, 이거 세 가지가 뉴 어바니즘의 특징이에요. 정리하면 사람 중심 도시, 그다음에 확산하는 교회 차단하고 파괴적 개발 행위 못하게 하고, 이 세 가지가 뉴 어바니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 세 가지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보죠. 첫 번째로 그 승용차를 차량 중심을 사람 중심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지역 간 연결 교통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이게 TOD라고 부르죠. 트랜짓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의 약자죠. 대중교통 중심 개발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보행자 네트워크에 의한 도심지 내 부분적 개조와 신개발지 간의 연계, 이건 T&D라고 부르죠. 그 전통적 근린 지역이라고 하는 거. T&D는 뭐냐면 트래디셔널 네이버후드 디벨롭먼트, 이 약자 T&D. 예. 도심지 내부를 부분적으로 개조할 때 쓰고, 또 신개발지랑 도심지 내부를 연결하는 그런 개념 가진 게 T&D가 되죠. 뉴어바니즘의 또 하나의 그 방법론이고, 세 번째로 도시개발지역의 경계부위 디자인에 의한 주변 경관의 조화를 추구했다. 조화, 이런 말도 이제 뉴어바니즘이랑 잘 어울리는 말이죠. 기본 원칙은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서 기능의 혼합을 유도해서 이동거리를 단축시켜요. 그래야 이제 에미션, 즉 공해 같은 것도 낮출 수가 있고, 또 자동차 이용 감소를 유도해서 환경 파괴를 막고 안전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토지 자원의 절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지속 가능한 개발도 또 이렇게 어울리는 말이죠. 네. 뉴 어바니즘 개념, 여러분 이제 TOD, T&D 이런 것들 알고 계시고, 조화, 또 공해를 줄이고 안전도를 높이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원리 헌장 같은 경우 뭐 보행 환경 연계성, 복합용도 다양성, 주택 혼합, 그러니까 혼합, 복합용도, 그다음에 보행, 그다음에 뭐 고밀도 개발, 그다음에 스마트 교통, 지속 가능성, 이런 얘기들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이 기본 원리 전체적으로 이제 잘 읽어 보시면 개념이 딱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를 막 달달 외우지 않더라도 문제를 보면 아 이거는 뉴어바니즘의 성격과 비슷하다, 맞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말했던 그 계획단위 개발 있죠? 플랜드 유닛 디벨롭먼트, PUD는 대상지 전체를 일체적이고 유기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해서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특별계획구역제도랑 비슷한 얘기인데, 개발을 효율적이고 잘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뉴어바니즘 어떻게 해서는 개발 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뉴어바니즘의 특성인데, 그래서 개발 범위를 줄이고 고밀도 복합개발로 딱 간단하게 해서 끝내고 가급적 개발을 줄여야 공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계획단위 개발은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개발을 더 효율적이고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지향적이라는 말 썼는데 그게 아주 계획 단위 개발을 특징을 잘 나타내는 그런 단어죠. 어떻게든지 일을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PUD예요. 당연히 뉴어바니즘하고는 상치되는 얘기죠. 그래서 계획 단위 개발 방식의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 평범한 고밀도 단지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했어요. 왜냐하면 계획을 딱 세워서 하는 걸 여기도 적용하고 저기도 적용하고 막 그러면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평범한 고밀도 단지가 생기는 문제가 있고, 협상, 뭐 심사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 처리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 과도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 가능성, 좋은 건 뭐냐면 승인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이 지자체가 사업을 관리하는 능력이 아주 출중해지죠. 한번 해보고 나면 다음부터는 아주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게 특성이 되죠.